나으리 유인원 당도했습니다. 어서 들라 하라. 어서 드시죠. 나으리 허위원 당도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니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아니 허위원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나? 자 그럼 두 분 다 안으로 드시오. 아저씨 이거 보시오. 이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아니 스승께서 어떻게 저자하고 같은 격으로다가 병자를 본단 말씀이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섞어라. 의원이 병자의 병세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냐? 따라오노라. 아니 뭐 하는가? 어서 들게. 살펴보거라. 어서. 어떠냐? 광란이십니다. 광란이면은 위중한 것이오. 광란 중에도 토와 설사를 하지 않는 건광란은 잠깐 사이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왜죠? 어딜 가는 게요? 난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물러가다니요? 지금 허위원이 잠깐 사이에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위중한 병이라 하지 않았소? 허위원의 동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니 너무 심려 마시오. 스승님. 뭐 하느냐? 어서 시류하지 않고. 스승님, 왜 벌써 나오십니까? 그만 가세. 스승께서 허준한테 밀리신 겁니까? 에? 뜨거운 물과 소금을 준비해 주시오. 알겠네. 더 드셔야 합니다. 아니 왜 벌써 오십니까? 또의 병이 위중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승님께서는 허준이한테 밀려나셨소. 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요? 스승님께서 허준에게 밀려나다니? 스승님을 메시고 관아 동원에 당도를 하고 보니 거기 허준이도 와 있더라고. 스승님께서 사또방을 들어가시면서 너도 들어오너라 하니 이놈이 쏙 따라 들어갔어. 근데 스승께서 금세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허준이가 사또의 병을 보고 있네. 허면 허준이 그놈이 스승님을 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요? 참 세상 인심 한번 각박하더구만. 허준이 그럼 의술이 뛰어나다는 거는 산지사방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그놈이 어찌 감히 이 천하의 스님을 제끼고 지놈이 먼저 병자를 봐? 이런 배은망덕한 놈, 아무리 약방에서 내쳐졌기로 스승님 밑에서 배운 재주인데 그 재주로 스승님 자리를 가로채? 이가 아무래도 먼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소. 안 그래도 허준이 집으로 병자들이 몰려드는 판인데 이 사실 알려주면 그날로 우리 약방은 문을 닫을 지경일 거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요. 에이. 어떤가? 차도는 있는가? 급한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애썼네. 유연의 복음가는 명이라는 말이 요란한 허명은 아니었구만. 사또의 병세는 호전되었으나 깨어나시면 다른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니 제게 증세를 전해주십시오. 알겠네. 허윤의 지시에 빈틈없이 따르겠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